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제가 3월부터 한 4월 말까지에 걸쳐서 쇼핑한 것들에 대해서 하울하는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. 우선은 제가 양말을 좀 자주 구매하는 편인데 예전에는 일본 여행을 가면 아주 자주 여러 번 양말을 구매하곤 했었습니다. 그래서 먼저 최근에 구매한 양말 보여드릴 건데요. 이렇게 덧신 3종을 구매했었습니다. 이거는 제가 예전에 브이로그에서 목양발 샀었던 그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샀었는데 그 산 것도 같이 옆에 첨부해서 보여드릴게요. 거기서 산 양말 대부분이 질도 되게 좋고 또 뭐라 그래야 되지? 편하다고 해야 되나? 그리고 꽤 오래 신어가지고 양말은 현재는 거기서 계속 구매하고 있습니다. 제가 구매한 덧신은 요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여기 접착 있는 덧신이고요. 요 두 가지는 발등을 덮는 덧신인데 이건 역시 뒤쪽에 실리콘 재질이 되어 있어요. 근데 발등을 덮어서 좋은 점이 운동화 같은 거 신을 때 좀 발등이 보이는 덧신을 신으면 벗겨질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. 근데 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가지고 운동화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. 다음은 중국 직구 사이트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것들 보여드리겠습니다.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집게핀 두 종과 아이폰 케이스 구매했습니다. 제가 촬영할 때 아이폰 케이스에 대해서 정보를 항상 드렸었는데 바로 이 제품입니다. 뒤에 그립톡 같이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편한데 저는 이미 이거를 한 4개? 5개 정도 구매를 했었고요. 요 그립톡 부분이 가끔 헐거워져가지고 새 케이스를 구매하곤 했었습니다. 그립톡을 세워서 브이로그 같은 거 찍을 때 굉장히 편해서 굳이 삼각대가 없어도 찍기가 좋더라고요. 근데 이 아이폰 케이스를 구매한 이유는 저번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 제 아이폰 케이스를 보고 되게 갖고 싶다. 어디서 구매했냐? 많이 물어봐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알리익스프레스 통해서 구매를 했고 대부분 알리익스프레스는 안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최근까지 안 온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략 10일 정도 소요됐었습니다. 이거는 개당 2.18불? 이라고 설명하는 게 맞나? 아무튼 한 3달러 안 되게 구매를 했었고 배송 또한 무료였습니다. 인터넷에 찾아보니 대부분 이런 케이스들이 만 원은 넘더라고요. 두 번째로 최근에 제가 집게핀에 꽂혀가지고 집게핀을 구매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유행인가요? 저는 이거를 약 두 달 전에 구매를 했는데 도착을 최근에 해가지고 마치 유행을 따라가는 것처럼 돼버렸지만 이렇게 두 종류 구매했습니다. 이것도 지하상가 같은데 보니까 최소 5,000원은 줘야 되던데 저는 이거를 0.9불? 그럼 900원에서 1,000원 정도? 하나당 그렇게 구매를 했고 무료 배송이었는데 한 두 달 걸렸습니다. 근데 부서지지 않고 무사히 와가지고 현재는 되게 잘 쓰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. 다음으로는 SI 빌리지랑 A세컨즈에서 구매한 옷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요 티셔츠랑 그리고 어디가 앞이지? 요 기본 니트 구매했는데요. 이 니트는 A세컨즈 제품이고 굉장히 얇아가지고 좀 초여름까지는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가끔 햇빛 알러지 같은 게 올라와서 좀 여름에도 땀이 많지만 요런 좀 긴팔 소재를 입으려고 하는 편인데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. 근데 A세컨즈에서 마침 세일을 하길래 샀는데 가격은 19,90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7,900원인가 해주고
구매를 했습니다. 소재도 정말 괜찮아서 요거는 여름까지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SI 빌리지라는 곳에서 신세계 면세점에 들어와 있던 제품들을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더라고요.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오퍼히트를 좀 많이 좋아하는데 이게 오프라인 매장에 가면은 생각보다 티셔츠가 비싸더라고요. 근데 유행은 좀 따라가고 싶고 가격은 너무 비싸서 구매를 쉽게 잘 못하다가 SI 빌리지 면세점 제품 들어온 거 보고 픽한 제품입니다. 요거는 오프화이트의 기본 요런 제가 잘 못 찍어가지고 앞뒤 다 똑같은 프린팅이고요. 검정색이랑 흰색이랑 두 개가 있었는데 저는 흰색을 구매를 했습니다. 사이즈는 어디 갔지? 아 여기 있다. 사이즈는 S로 구매를 했는데 보시면 가슴 둘레가 100이에요. 이게 남자 사이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치수가 좀 큰 편이더라고요. 근데 XS를 사고 싶긴 했는데 저는 좀 붙는 티셔츠보다는 대부분을 좀 오버핏으로 입는 편이어가지고 이번에는 S를 구매했고 실제로도 꽤 괜찮게 잘 맞았습니다. 근데 아직 한 번도 입고 나가지는 못했는데 그냥 너무 기본티라서 실렉스 같은 데 입어도 좋을 것 같고 청바지? 아니면은 가볍게 여름에 반바지 차림으로도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. 다음은 여주 아울렛에서 구매한 제품들입니다. 여뚜집에서 아울렛이 멀지 않아서 평일에도 좀 자주 퇴근하고 가는 편이고 뭐 주말에는 대기가 길어서 오픈할 때 가는 스타일이기는 한데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가끔 그 세일된 가격에서 추가 세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우연찮게 갔는데 여성 제품을 추가 20%를 더 한다고 해가지고 되게 싸게 구매했던 제품들이 있습니다. 잘 안 보이시죠? 이렇게 세 가지를 구매했는데 어떻게 더 보여드려야 되나? 요 옷이랑 요 바지는 두 개 세트고요. 얘는 제가 따로 구매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이 상의랑도 좀 잘 맞더라고요. 이거는 제가 실제로 거제 여행 영상에서 입었었던 것들인데 인스타에 사진을 올렸더니 친구들이 이 옷이 저랑 찰떡 같다면서 아주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. 고마워요 친구들. 제가 개인적으로 오렌지 색상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화이트에 민트 컬러도 있었는데 좀 뚱뚱해 보이는 것 같아서 검정색 라인으로 주문을 했고요. 요거는 요 후드 그리고 세트인 조커 팬츠 같은 트레이닝복 그리고 빨래가 잘못됐네.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요런 트레이닝복까지 해가지고 20% 추가 할인을 받아서 세 가지 해서 12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. 원래는 정가로 구매를 했으면 꽤 비쌌을 텐데 세일 상품에서 추가적으로 더 세일을 해서 싸게 샀고요. 특히 이 바지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 회원의 경우에는 추가 할인을 50%를 해줬는데 거기에서 또 여성 제품 추가 20%가 돼가지고 굉장히 쌌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구매를 했고 구매를 하면서 이 리유저블 쇼핑백을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. 이거는 단독으로는 구매가 안 되고 나이키를 구매한 분들만 종이백 대신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스몰, 미디움, 라지가 있고 스몰은 1,000원, 미디움은 2,000원, 라지는 3,000원입니다. 제가 구매한 거는 2,000원짜리 제품이고요. 이 미디움 쇼퍼백, 리유저블 백이 사용할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가볍게 여행 갈 때 물건을 넣어도 좋고 소재가 찢어지지 않고 꽤 탄탄해가지고 요거까지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다른 날 나이키를 방문해서 구매한 제품인데요. 바로
요 샌들 제품입니다. 샌들은 저는 발이 235 정도인데 샌들이 10단위로 나오는 것 같아서 신어보고 240을 구매했습니다. 제가 오른발이 더 큰 편이라서 그런지 오른발을 230 신었더니 엄지발가락이 튀어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240을 샀고 이런 제품입니다. 가격은 29,900원이었습니다. 근데 제가 스페이에 쓱머니가 있어가지고 한 22,000원대 구매를 하게 된 제품입니다. 반대쪽 발도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렇게 이게 검정색도 있었는데 제가 여름 샌들은 검정색보다는 흰색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했고 뉴발란스계 약간 회색 빛깔 샌들이 있어가지고 나이키에서 흰색 구매했습니다. 검정색은 여름에는 좀 잘 안 신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나이키는 여기까지. 마지막으로 여주아울렛에서 구매한 제품인데요. 이거는 자, 짜잔 미우미우에서 구매한 제품입니다. 여주아울렛에 프라다 아울렛이 있는데 거기 안에서 미우미우 제품도 판매를 하거든요. 근데 자주 갈 때마다 예쁜 구두가 있기는 한데 아 그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날은 스페셜 프라이스에 대한 그 슈즈 제품이 있었는데 그 제품 중에서 추가 20%를 더 해준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됐습니다. 짜잔! 요 메리제인 슈즈고요. 제가 구두는 37 사이즈가 맞더라고요. 아무래도 발볼 때문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있고 안에도 한쪽을 또 마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된 제품입니다. 이거를 얼마에 구매를 했냐면 가격이 바닥에 적힌 가격을 보고 좀 놀라긴 했는데 16만원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. 그래서 160? 16만원? 좀 헷갈렸었는데 물어보니까 16만원이었고 사이즈가 이 DP된 37 하나가 남아있었는데 이게 전날 DP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꼼꼼하게 보고 구매를 했고요.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16만원에서 추가 20% 세일을 더 해줘서 12만원에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좀 놀랬어요. 어떻게 이 가격에 이 구두를 살 수 있었을까 싶은? 예쁘죠? 나중에 여기는 밑창을 좀 덧대서 신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. 아직 한 번도 안 신었는데 곧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결혼식 갈 때 신어볼까 하고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네모난 쉐입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리고 굽이 넓은 걸 좋아하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큐빅이 걸어다니다 보면 부서져서 AS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백화점에서 접수를 하면 된다고는 하는데 요 부품이 없을 경우에는 AS가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아껴 신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어때요? 잘 샀죠?